점점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2020 저기요 어워드. 이제 시상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시상을 시작하기 전에 2020년 저기요팀이 제작한 쟁쟁한 작품들을 먼저 살펴볼까요? 아, 저기요팀이 처음 만난 날 촬영한 영상이네요. 추억의 작품입니다. 분장과 의상이 돋보였던 작품이고요. 재치있는 가사가 호평을 받았던 영상이죠. 팀원들의 연기력이 물이 올랐네요. 뛰어난 영상미에 우리들의 계절로 저기요팀의 6개월간의 대장정이 마무리됩니다. 작품들을 살펴보니 정말 각 부분의 수상자가 누가 될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영광의 첫 부문 베스트 영상 디자인상입니다. 수상자는 바로 양인이 양입니다. 스토리보드 단계부터 참여하고 특히 색보정이나 모션 그래픽 같은 영상 편집에 중점적으로 참여한 이니양이 베스트 영상 디자인상을 받았네요. 이니양이 없었다면 저기요팀의 영상 퀄리티는 확 낮아졌을 거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예요. 저기요팀과 반년 동안 함께 일을 하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한 고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팀원 적다 보니까 좀 힘든 점도 있었지만 덕분에 더 다양한 분야의 일을 경험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배웠고 즐거웠기 때문에 이렇게 끝이 난다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한데요. 하지만 저는 좀 더 열심히 하는 양인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베스트 촬영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전 팀원들이 모든 부문에 걸쳐서 참여한 걸로 유명한 저기요팀이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카메라에 대한 열정으로 촬영에 기여한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베스트 촬영상 수상자는 바로 안효정 양입니다. 촬영 현장에서 효정 양의 공간 연출력이 돋보일 때가 참 많았죠. 매달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며 어떤 공간을 연출할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낼까 생각하며 연출해낼 수 있어 매우 좋았습니다. 앞으로는 미디어 실무 분야에 대해서 경험해가며 배워나가는 계기로 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베스트 연출상 부문입니다.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연기, 촬영, 음향, 편집까지 영상 제작 과정 전반에 걸쳐서 뛰어난 연출가로서의 역량을 보여준 분에게 드리는 상인데요. 수상자는 바로 이아현 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현 양은 탁월한 센스와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는 매의 눈으로 완성도 높은 연출을 선보였죠. 특히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변동사항이 있을 때 아연 양의 유연한 현장 대처 능력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하네요. 빛나는 사람인 것 같아서 너가 너무 부러운 마음에 잠깐 내가 어떻게 됐었나 봐. 매달 다른 주제에 적합한 최적의 콘텐츠를 연출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직접 구상하고 또 시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저작권 공감 영상 제작단으로서의 활동은 여기서 끝나지만 저는 앞으로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는 저만의 색깔을 가진 크리에이터로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카리스마 있게 멤버들을 이끄는 리더십을 보여준 분에게 수여되는 베스트 리더상. 그 주인공은 조경민 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저기요팀의 리더답게 기획부터 후작업까지 영상 제작의 전 과정에 걸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준 경민양.
촬영 현장에서는 영상을 위해 망가짐도 불사하는 진취적인 태도로 저기어팀 멤버들을 하나로 묶어줬다는 후문입니다. 사실 팀의 리더라는 자리가 굉장히 영광스러우면서도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팀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팀의 큰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일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좋은 영상을 위한 일념 하나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기요팀의 리더를 맡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물에서 글로벌 문화 콘텐츠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 모두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6개월간 열심히 달려온 저기요팀에게 박수를 보내며 제1회 저기요 어워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박수 한번 치고 시작을 해봅시다. 네, 저희 저기요팀 활동 여기서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무엇보다 활동 내내 물심양면 저희를 도와주신 저작권 위원회 분들 그리고 사무국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의 아주 좋은 작업자가 되어주신 저희 외의 9팀 여러분들과 또 6개월간 저희의 영상을 아주 재밌게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각자 이렇게 상을 받았지만 저희는 사실 상 부문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맞아요. 저희는 모두 함께 기획,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촬영, 편집까지 모두 함께 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저작권의 기준은 요거다! 저기요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끝났다. 집에 가자. 가자. 안녕. 여러분, 안녕. 감사했어.